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가치. 제가 아티스트 게임을 2화까지만 리뷰하고 런을 했는데 사실 저는 방송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일단 멈췄어요. 제가 방송이 인기가 없는 이유를 정확히 찾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포인트가 떠오르지 않아서 좀 방송을 좀 더 보면서 생각이 나면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사건이 터지면서 방송이 망해버렸죠. 아직 뭐 초중반이죠. 4화까지 했으니까 이제 5화 방송을 할 텐데 망했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이 왜 망했냐고 보자면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 방송은 시작부터 인기가 엄청 없었어요. 이거는 방송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기 전이었는데 1, 2화 시청률이 0.1%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애초에 이 부분을 고민해보면서 리뷰를 멈췄던 건데요. 이미 시청률이 안 나오는 방송을 가지고 나중에 이런저런 잘못된 점을 찾는 건 쉽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결정적인 이유였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방송의 1, 2화는 그렇게 방송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단 출연진을 한번 볼게요. 비슷한 시스템으로 시청률이 10% 가까이 나왔던 싱어게인 시리즈와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시즌2에서 싱어게인은 이승기님, 유희열님, 이선희님, 윤도현님, 김인아님, 규현님, 선미님, 이혜리님, 송민호님 그리고 이 방송에서는 게리님, 김호영님, 넉살님, 바다님, 양요섭님, 에피톤 프로젝트, JB 조정치님 타깃 연령대가 다른 것을 감안해서는 크게 뒤떨어지는 출연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참가자들도 비슷해요. 인지도가 있던 참가자들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팬덤이 확보되어 있는 참가자들은 오히려 이 아티스트 게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화제성이 떨어졌다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방송에 홍보가 부족했나 그걸 보면 이전부터 엠넷이 보도자료 많이 뿌리고 기사도 많이 냈고 엠넷의 방송과 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참가자들의 뭐 실력이 부족했나? 1화 때는 약간 그랬지만 싱어게인도 많은 참가자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2화의 무대까지를 다 보면은 그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싱어게인만큼 이 방송적인 부분에서는 안 될 것은 없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방송은 왜 싱어게인과 다르게 시청률 0.1%도 얻지 못했나라고 생각하면 결국 싱어게인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 남은 걸 찾아보면 타깃 연령층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방송을 리뷰하면서 현재는 타깃 설정이 매우 중요한 시대고 1020에서는 이제 서바이벌 방송이 잘 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요. 결국 1, 2화에서 이 방송의 인기를 얻지 못한 것은 제 생각에는 1020에서는 이런 서바이벌 방송 포맷은 이제는 정말로 환기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싱어게인도 시즌1에서는 3040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시즌2에서 약간 초반에 타깃을 2040으로 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서 다시 방송 중반에는 타깃을 원래대로 3040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이었던 걸스 플래닛, 퀸덤2의 시청률도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도 화제성은 뛰어나나 시청률은 예전 시리즈에 비해서 계속 감소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1020이 이런 방송에서 점점 이탈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1020 타깃 방송은 시청률만으로 계산해선 안 되죠. 요즘엔 사람들이 아예 TV를 안 보니까. 하지만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도 점차 1020에서는 이런 방송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이게 어쩌면 인구수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방송은 단순한 서바이벌이 아니었어요. 이 엠넷 제작진은 충분히 그런 점들을 알고 있고 1020 타깃을 위해서는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도입한 시스템이 주식거래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 자체가 다른 웹툰에 나왔던 설정을 가져왔던 것이고 실제 가수들에게 가격을 붙인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1020에서 이런 포맷의 방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정적 이슈를 좀 감수한 거죠. 저도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뷰를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시스템이 결정적으로 방송을 망하게 했어요. 엠넷 플러스를 통해서 매일 10만 코인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참가자들을 거래해서 참가자들의 순위를 시청자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저는 그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기존 이런 서바이벌 방송과는 다르게 이런 코인을 가지고 투자로 접근을 한다면 투자자들이 참가자 전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예전에는 안 봤던 그 클립들도 다 찾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수라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의 홍보가 다른 방송과는 다른 양상으로 더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응원을 하지 않았어도 뭐 가격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하니까 그런 이유로 투자를 하게 돼도 머릿속에 그 가수의 이름이 각인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변수로 인해서 다른 방송과는 다르게 다양한 참가자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방송 4화에 와서 거래 시스템 정지 엔딩.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방송이 너무 인기를 못 얻어서 참가하는 유저가 너무 적었고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원만 단체 행동을 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몇십 명의 유저들이 단체 행동을 해서 시세 조작을 시도를 했어도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텐데 인원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해진 거죠. 거기 엠넷 플러스는 애초에 해외 가입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인증 없이 그냥 이메일 아이디만 있으면 계속 아이디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마음먹고 아이디를 많이 만들면 그냥 이 방송 자체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보자면 문제가 되는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일단 매일 주는 10만 코인, 이게 아이디를 한 개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만 코인을 받는 거지만 아이디 다섯 개 만든 사람들은 다섯 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몇십 개를 만들면 몇십 배의 차이가 이미 나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리고 가장 문제는 상한가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이렇게 많이 만들거나 몇십 명의 참가자들이 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거래 정지가 된 날에 500%가 넘는 수익률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을 낸 유저들은 이제 나머지 유저들 모두가 모여도 그 사람들의 금액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 망해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참가자들의 아이디와 막 금액들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앱에서. 그래서 처음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들이 공개가 되었으니까 나머지 유저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참여를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금 지적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상한가 지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앱에서 공개가 안 돼도 그냥 다른 커뮤니티나 단톡방을 만들어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번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용되어서 문제였다고 나오고 있지만 원래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앱에서 없었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작진들의 쉴드를 좀 쳐주자면 이렇게까지 방송 참여자가 적을지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드러난 문제들의 대부분은 만약에 참여자가 좀 많았다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한됐을 문제들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 제작진들이 안일했다는 부분은 시스템 자체가 그냥 너무 허술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한가 하한가 설정만 있었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한가 하한가 설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지금 이 시스템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주식을 많이 사면 다음날에도 많이 올라가는 단순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사면 내 수익률도 올라가. 저도 이거 한번 테스트로 이바다님이 한 3% 상승률을 꾸준히 유지했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제가 모은 200만 코인을 이바다님한테 다 투입을 하루에 해봤더니 다음날 10%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금액도 더 10%가 올랐고. 저는 이바다님을 20위 안에 넣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날 저와 같이 몇 명만 더 참여를 했다면 엄청 많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승률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다면 제작진들도 이렇게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텐데 왜 이런 상한가 하한가 제한 시스템을 안 넣어놨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장치도 없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저가 많았으면 이렇게 빠르게 문제가 터지진 않았을 테지만 저는 결국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이면 결국에 문제가 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반 리뷰 때 그렇게 리뷰를 했는데 당연히 초반에는 저평가 주식, 싼 주식을 많이 사서 수익률을 많이 낸 다음에 상장 폐지 기간에 본인이 응원하는 가수에게 넘어가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시스템을 보면. 그럼 유저들이 많았어도 각자 응원하는 갤러리나 커뮤니티에서 단체 행동을 시도 안 할 리가 없고 결국 이런 엔딩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허술한 시스템이었다. 근데 아쉬운 거는 그런 시스템만 보완하면 이런 시청자 참여에서 거래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으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전 이 시스템이 보완이 되고 이런 음악 서바이벌보다는 예를 들어 뭐 지니어스나 크라임씬 같은 진짜 게임 예능에서 탈락자를 선정하는 용도로 이 시스템이 사용된다면 굉장히 흥행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엠넷 플러스에서 이 시스템은 구축을 이미 해놨으니까 엠넷이 앞으로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이 시스템은. 그래서 저는 아티스트 게임이 엠넷 플러스 가입자 유치와 이런 거래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베타 테스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것도 거의 클로즈 베타 수준. 지금 엠넷은 엠넷 플러스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맨파까지도 지금 거기에 휘말려 들었는데 이 방송에 참여하려면 엠넷 플러스 가입이 필수라서 엠넷 입장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가입자 유치에만 너무 정신이 팔린 것인지 진짜 너무 기본적인 장치들도 없었다. 그리고 유저들은 다중 아이디를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 엠넷 플러스 자체가 이 아티스트 게임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전세계 K-POP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해외 가입자들 때문에 다중 아이디 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아티스트 게임이 아니라 엠넷 플러스 자체의 시스템이 다중 아이디를 체크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 게임 안에서라도 다중 아이디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었어야지. 어쨌든 이러면 이 방송에 나온 참가자들만 아쉽게 되었어요. 물론 뭐 방송에 나간다고 참가자들이 다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방송이 이런 주식 시스템이 없었어도 뭐 잘 안 되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참여했을 텐데 참 그리고 이 방송은 팬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방송이었는데 엠넷의 역대급 실패 방송 리스트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걸 리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 엠넷이나 이런 방송국들이 이런 방송을 할 때 아 좀 나를 자문위원으로 한번 불러보지. 나는 1화 리뷰할 때부터 아티스트별로 하루에 구입할 수 있는 주식의 개수가 한정돼 있을 줄 알았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분명 이런 문제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거라는 상상을 안 했지 애초에. 그래서 어떻게 사고 어떻게 수익이 찍히나 그 시스템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방지가 됐겠죠. 근데 이 방송은 그런 고려가 없이 방송이 스타트돼서 진행되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릴 때쯤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거래는 정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장면은 일단 롤백을 하고 문제가 터지기 전 시점으로 롤백을 해서 순위를 다시 재정립을 하고요. 근데 그 시점에 순위로 상장 폐지를 때리면은 뭐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던 팬들도 있을 테니까 그럼 너무 억울하니까 이미 녹화를 뭐 했던 한 회분을 드러내더라도 방송이 하루 정도는 다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이제 모두의 금액을 몰수를 하고 똑같은 금액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00만 코인씩 준다든가. 그래서 그 결과로 첫 번째 상장 폐지를 정하고 라운드마다 리셋이라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죠. 당연히 상한가도 정하고 그런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0원부터 시작. 그렇게라도 좀 해야 앞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제작진이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해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